것들랑 네. 똑같은 느낌이에요 지금. 네. 아. 너무나 어떤 아니 더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 진짜 맞아요. 더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어때요 무대를 해봤는데요? 일단은 진짜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네. 우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 춤을 추게 되는 마음가짐이 살짝 바뀌어요. 되게 열심히 하게 되네요. 네.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죠 그때 표정하고 네. 이런 거. 진짜 마음가짐이 바뀌는 거 맞아 마음가짐이 바뀌. 수빈 씨는 어땠어요? 저는 일단 딱 이거 입고 이렇게 선 순간 눈빛이랑 표정부터 일단 아. 야망 아 뭐야 뭐야 어떻게 하려나?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무대를 꾸며보니까 계속 함께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에 대한 고마움 뭐 이런 거 좀 느낀 게 있나요? 저는 진짜 오늘로써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네. 진짜 가족 같고 진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없으면 안 돼요. 야, 옆에 살려주세요. 아, 연정이가 궁금해. 이 의상도 처음 입어봤어. 저 이거 처음 아, 그래요? 입어요. 네. 늘 모모모 무대는 했는데 네. 뭔가 모모모 진짜 무대 의상을 입고 하니까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그 자리에 그 무대에 있었던 것만큼 책임감이 뭔가 느낌이 남달랐던 맞아요,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, 네. 자, 아쉽지만 이제 우주소녀와 헤어질 시간. 아이고, 어떡합니까. 아, 너무 아쉬워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아, 진짜. 두 번째 녹화였는데 첫 번째보다도 네. 더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네. 더 재미나게 녹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오늘 녹화 어떠셨는지? 네, 우선 이렇게 또 컴백의 시작을 또 주간 아이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기뻤고 네. 저희 우주소녀 아주 기똥차게 준비해가지고 6월 4일에 나왔으니까요. 여러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썩들썩 하시고 네. 우주소녀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 네. 자, 우리 K-POP의 주인공인 우리 우주소녀 네. 앞으로는 K-POP을 넘어서 세계로 우주로 쭉쭉 성장하는 주인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자, 주말에도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.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우주소녀!